한번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성과 본능은 이렇게 생각해요. 되게 순정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. 말과 여성적으로 자신들에 따라서 하나 이수님의 말을 사랑하셔요. 자녀가 딸이 있는지 안 되는지 말을 들어보니까 그 딸이 있구나 라고 나와있어요. 그래서 키포인트 하나 얻었어요. 얘네가 너무 또 가벼우면 안 되죠. 수시 막 가벼우면 안 되고. 근데 이 사이가 이랬으면 좋겠어. 뭔지 알겠니? 네, 네. 빈 구간이 이렇게 좀. 응, 하지만 끝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. 네. 그래도 예쁘잖아, 귀엽고. 특별한 데뷔 가이가 데뷔 가이 이제 피치를 내가 두 개만 넣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야 돼. 이미 아무 데나 막 넣으면 안 돼요. 세 개만 넣어서 세 가닥이 무겁게 떨어지는 걸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맞지? 그럼 결정해 딱 보고 어? 그러면 내가 피치를 이렇게 넣어야지. 그래서 끝. 근데 이렇게 올리면 어때? 올리면 위에는 무게감이 그대로 있고 밑에는 가벼운 거야. 근데 치는 별로 안 났잖아. 네. 이러면 머리 길 때마다 되게 저렇게 머리가 긴머리 죽었어. 응? 긴머리. 자, 그리고 아까 우리 말에서 패턴 얘기했었는데 아까 섹션 안 했는데 그 벨 섹션이 되게 없으시죠? 이건 바로 살롱에서 바로 내상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컬러의 포인트 레벨은 밑에는 6이나 7레벨로 가야 되고 위에는 12 정도로 이상을 가야 돼. 안 그러면 손님이 그 돈 낸 거에 대한 손성은 떨어져요. 밑으로 더 많아. 반대로 되면 위에가 다 먹어버려. 여기는 예를 들어서 6레벨, 7레벨에 우즈브람, 핑크브람 이렇게 깎아. 한번 해봐. 저는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 어떤 느낌? 이런 것처럼. 근데 페이스업이 약간 그런 거예요. 그 느낌.